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185cm고요. 2004년 6월 12일생. 2021년에 펌프롤을 한 선수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트렌드 백핸드. 벤 쉘튼입니다. 이제 20살의 선수고요. 지금 랭킹이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서 필스의 서브 게임으로 1세트 출발합니다. 백핸드가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아서 필스는 저 포핸드가 굉장히 무겁고요. 코스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패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연속 서브 포인트, 서브가 굉장히 강력한 아서트 있습니다. 역시나 서브 포인트. 아, 이 두 선수 뭐 서브에서 거의 오늘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가장 또 주목하는 게 이 쉘턴의 저 서브 스피드가 얼만큼 나오느냐가 또 굉장히 주목하는 거리거든요. 네. 강력한 포핸드를 보여준 벤 쉘튼. 아, 이번에는 사실은 필스 선수가 오픈코트 포핸드 위닝샷 찬스가 왔는데요. 아, 그 공이 약간 밀리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백핸드 크로스를 잘 쳐주면서 오픈코트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백핸드 발리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약간 빠른 템포의 네트로 진출하고 있어서요. 또 알리아진 선수의 모습도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서브입니다. 저 195kg가 맞나요? 저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220 정도는 돼 보이는데.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브 포인트로 오틸러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포인트도 뺏기지 않았어요. 백핸드 하이발리. 아, 아서필스 선수도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네, 필스 선수는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면서 순간순간 넣는 드롭샷이 또 장기인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드롭샷 이후에 아, 백핸드 하이발리. 백핸드 하이발리 정말 어려웠는데요. 3구째 발리로 마무리합니다. 사실은 현대 테니스에서 서브핸드 발리가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미국 테니스들의 약진이 생기면서 지금 서브핸드 발리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보여지고 있어요. 아.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지금 서브 게임 3번 했는데 3번 모두 러브 게임 만들어낸 벤 쉘튼 선수고요. 아서필스 선수도 못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포인트를 다 가져갔습니다. 서브 게임 때. 그렇죠. 딱 한 번에 더블 볼트가 나왔었죠. 네. 백핸드 발리 넘기지 못하는군요. 오늘 경기에서 처음입니다. 리턴 게임을 하는 선수가 스코어를 앞서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첫 서브가 잘 들어갔는데 리턴을 해줬고요. 이 네. 드롭샷이 조금 길었어요. 약간 주춤하면서 길었고 크로스 앵글 발리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포핸드 강력한 샷으로 마무리를 하는 필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포핸드의 헤비 탑 스핀이 좋은 선수고요. 그다음에 저 포핸드 스핀을 칠 때 보면 상대의 움직임을 다 지켜본 이후에 코너를 하기 때문에 이 포핸드는 정말 받기 어렵습니다. 네.
아, 거의 스매싱과 같이 때려주네요. 그렇죠. 아, 멋진 랠리였습니다. 서브 앤 발리 또 한번 보여줍니다. 오, 많이 벗어났어요. 아, 지금 다운드 라인을 노렸던 것 같은데. 네. 다운드 라인은 복싱 라인 바깥쪽에서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샷을 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네. 벤 쉘턴의 포핸드가 힘이 있어서 약간은 밀렸죠. 네. 약간은 밀렸어요. 포핸드 위너. 에이스. 완벽한 서브였습니다. 서브 앤 발리를 이번엔 아서피스가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셰턴 선수가 서브 앤 발리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와, 좋아요. 패싱 샷. 사실 이제 앞선 게임에서 저런 샷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네, 결국엔 성공을 하는군요. 어, 서브 앤 발리를 막아냈어요. 이번에는 네트에 맞고 공이 튀어오르면서 셸턴 선수가 반응하지 못했고요. 네. 이 공이 네트 맞고 튀었죠. 정말 어려운 공인데 와, 저런 낮은 타점에서 손목의 힘이 대단하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듀스가 됐고요. 아, 서브 포인트예요. 236km짜리 T존에 오늘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서브입니다. 야, 패싱 샷. 아, 백핸드 샷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백핸드 다운드 라인, 그리고 필스 선수도 지금 다운드 라인 쪽 각도를 잡고 들어갔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손목의 컨트롤로 백핸드 크로스 앵글 패싱 샷을 만들어낸 쉘턴입니다. 이 움직임을 읽고 속였죠. 크로스로. 아, 네. 예. 드롭샷 성공합니다. 아, 에이스. 자,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합니다. 샷이었습니다. 아서필스 23번의 랠리,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긴 랠리를 보여줬던 두 선수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타이브렉 첫 포인트가 랠리가 23번이 이어지면서 정말 멋진 코너웍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는 확실히 그라운드 스트록에서 장점이 있는 피스 선수의 포핸드 다운드 라인이 성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 걸리는군요. 서브 앤 발리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서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벤 실튼. 어허, 이렇게 되면 이제 벤 실튼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 백핸드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게임 스코어 7대 6을 만든 팀 월드의 벤 쉘튼 첫 번째 세트를 따냈습니다. 포핸드 다운 더 라인. 이렇게 벤 쉘튼 선수가 2세트 첫 번째 게임 서브 게임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3구째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서브 이후에 3구 그렇죠.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 아서 필스입니다. 네. 깔끔한 포핸드 샷을 보여줬던 아서 필스. 스매싱! 아, 저 어려운 드롭샷을 받아내는 벤 실튼이었어요. 그러니까 팀 월드에 있는 모든 팀원들을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는 완벽한 디펜스와 스매싱까지 마무리해주고 있는 벤 실튼입니다. 이 드롭샷 굉장히 잘라졌거든요. 네. 야, 슬라이딩까지 이 스매싱은 뭐 완벽하죠. 스매싱. 강한 포핸드를 세 차례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스 선수는 한 테포 빠른 저 공격에 대응하는데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고 있어요. 서브웨이스. 스매싱 듀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서브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스트록 마무리 스매싱으로 가져가는 아서 필스입니다. 아직까지 두 선수 모두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리턴 포인트 만들어내면서 벤 쉘튼 선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브레이크에 성공을 합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과감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라인 안쪽에서 빠르게 다운드라인 포인트를 성공시켰거든요. 이런 스트로크가 필스한테는 필요했어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 지금 필스가 필요한 것은 저렇게 안정적이면서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계속 칠 수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됩니다. 다시 한번 서브 포인트 가져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먼저 하면 쉘튼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포핸드 샷이 들어갔어요. 예. 자, 챌린지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아웃콜을 라인 언파이가 했고요. 네. 챌린저를 팀 유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 나갔네요. 예. 아웃이었군요. 벤 쉘튼 선수가 서브 게임을 지켜내면서 이제 게임 스코어는 4대 1이 됐습니다. 네. 스매싱 마무리. 정말 드롭샷도 잘 놓아줬고요. 그리고 로브도 잘 끼워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엄청난 스피드와 순발력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 셸턴입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저 선수가 왜 네트 플레이를 잘하는지 네. 예,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발리에서도 정말 공 미스를 파고 들어간 완벽한 언더스핀을 보여줬고요. 네. 멀리 벗어났습니다. 흔들립니다. 예. 피스 선수, 팀 유럽 피스 선수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도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한 번 강한 포핸드 베이스라인을 벗어나면서 5대1로 앞서가는 벤 셸튼입니다. 아, 지금 벤 셸튼은 완전히 기세가 올라왔어요. 그냥 그렇죠. 스트로크를 치는 게 아니고요. 후려 때린다고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아, 그거를 에, 티아포 선수가 똑같이 이제 따라하고 있어요. 티아포 선수가. 그렇지, 벤 셸튼입니다. 에이스로 출발합니다.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셸턴 선수가 이렇게 기세가 올라오고 흥이 나게 되면 막을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을 그랜드슬램 호주 오픈과 US 오픈에서 또 보여줬고요. 네. 서브 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이제는 매치 포인트의 벤 셸턴입니다. 서브 포인트 가져가면서 이렇게 벤 셸튼이 레이버컵 가장 먼저 열린 첫 번째 경기에서 아서 필스를 누르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팀 월드의 벤 셸튼이 팀 유럽의 아서 필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포인트, 1포인트를 가져가는 팀 월드입니다.